또순이 지은이의 잠깐만요. 지은 씨의 엄마가 울상을 지으며 들어오고 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휴, 다음 달 사흘날은 아빠 생신이잖니. 미리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아, 공사를 하느라 열흘날은 지나야 문을 연다고 하는구나. 에이, 그러면 인터넷으로 선물 사면 어때요? 요즘 배송도 빨라서 좋대요. 말도 마. 예전에 이튿날이면 배송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나흗날이 지나고서야 배송이 왔지 뭐냐? 그 와중에 주문한 유리잔이 깨져오는 바람에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귀찮더라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엄마, 그렇네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있다고요. 다음 보기 중 틀린 말을 찾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써주세요. 네 개 중에 하나만 틀립니다. 바른 말로 고쳐서 써주세요. 상품권과 200점이 걸려 있습니다. 또순이 지인이 문제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사, 흩, 날, 둘. 나, 흩, 날과 나, 흩, 날. 먼저 최병환 씨. 근데 나, 흩, 날 그대로입니다. 나, 흩, 날이. 잘못 썼네요. 1번을 썼는데. 지금 사, 네. 흩, 날이라고 쓰신 분이 박인순 씨와 이경희 씨인데. 요렇게 쓰려고 했는데 나로 쓰신 네, 거예요? 아, 진짜요. 박인순 씨, 이경희 씨, 사흔날 확실할까요? 그러니까 사흘, 나흘 할 때는 리을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날짜가 붙을 때는 디귿으로 본 것 같아서. 그럼 열흔날일 텐데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건 또 처음이고. 나흔날, 사흔날, 나흘날.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 사흔날 박인순 씨와 이경희 씨가 맞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흘, 나흘, 이틀 말할 때는 리을로 되지만 날이 붙으면 사흩날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물쇠 문제 직전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박인순 씨, 이렇게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100점 차로 문제를. 지금 한 문제 차로 아쉽게 3위가 되셨고요. 자, 박찬희 씨와 이경희 씨가 1, 2위로 자물쇠 문제 진출합니다. 네, 우리말 겨루기 자물쇠 문제 1200점에 이경희 씨, 800점에 박찬희 씨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떨림은 조금 없어지셨죠?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도 기분이 좋은데 예. 우승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박찬희 씨. 네. 또 박찬희 씨도 어쨌든 800점으로 2위로 당당히 올라오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400점 차가 난단 말이에요. 이번 전략은 일단은 오답이 없다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감점이 맞춰서. 감점이 없는. 네. 감점이 없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도전하기로. 그냥 빨리. 네. 자, 과연 박찬희 씨와 이경희 씨, 이경희 씨와 박찬희 씨. 두 분 중에 누가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자물쇠 문제 다섯 문제로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고유어, 쓰기, 관용구, 속담, 사자성어 이렇게 있는데요. 박찬희 씨는 조금 자신 있는 유형이 있나요? 사자성어나 속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나 문제로. 속담. 이경희 씨는 조금 뭐. 저도 사자성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그럼 오늘은 또 기분 예. 좋게 가위바위보 예. 안 해보고 예. 네. 사자성어 일단 그냥 예. 가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사자성어 유형을 가장 먼저 풀어보죠. 21번 문제입니다. 가로로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경희 씨? 양두구육. 양두구육. 표정이 자신 있으신데요. 네. 양두구육 정답입니다. 그렇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다른 고기를 판다라는 뜻으로 양두구육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또 골라주시죠. 속담 하겠습니다. 속담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드립니다. 쉽고 작은 일도 해낼 수 없으면서 이경희 씨 빨랐습니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이경희 씨 표정 한껏 지금
웃고 계시고요. 박찬희 씨, 네. 누르셨나요? 아니요, 못 눌렀습니다. 지금 이경희 씨가 진짜 빨리 누르시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아니, 이경희 씨, 속담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맞히셨어요.